자, 솔루스 첨단 소재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IT 소재주가 부각되고 있는 괴를 같이 하는 종목으로 대주전자 재료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자, 역시 2차 전지를 봐야 된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부각받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에코프로비엠을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와 에코프로비엠, 대안주로 어떤 게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대안주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가 어떤 건지 일단 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앞에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예, 말씀을 네. 드리는데 예전에 소재 쪽에서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첨가제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이름이 나대천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나노신소재, 네.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네. 첨보. 네. 이 세 명이 뭉쳐서 나대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첨보는 이만큼 갔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대주전자 재료와 나노신소재도 그를 따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첨보는 이제 증설과 함께 실적에 대한 변화가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쵸. 먼저 움직였고요. 어떤 아마 하반기에는 대주전자 재료도 실적에 대한 변화가 뚜렷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쫓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증설에 대한 이슈를 답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증설한다. 그러면 주가가 또 한번 뛰겠죠. 이쪽에 대한 흐름은 지켜보시되 이 회사의 강점이 뭐 전극재료, 칩 부품용 전극재료라든가 LED용 형광체 이쪽 같은 경우는 LG화학 쪽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래도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세계 2위의 캐파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이 실리콘 음극화 물질 관련된 쪽에 어떤 첨가제 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이니켈계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또 첨가제라는 관점 쪽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변화들도 하반기에는 뚜렷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을 240억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한 160% 이상 증가한 수치죠. 이런 쪽에서 내년은 한 350억.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가파른 성장에 대한 해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를 김민수 대표님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IT 소재주가 부각받는 괴를 같이 하는 종목으로 대주전자 재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정태근 팀장님은 어떠세요?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상당히 강점이 있거든요. 네. 굳이 LG화학이 픽을 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받겠다. 이거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그 수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충전 이런 부분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실리콘 음극재를 활용을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포르쉐 타이칸 충전 속도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게 되면 뭐 양극재를 선택할 것인가, 음극재를 선택할 것인가, 전해 선택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비에말레, 벤치할레 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대주전자도 괜찮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저는.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대주전자 재료를 첫 번째 대안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바로 정태근 팀장님의 에코프로 BM도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그냥 저는 제가 제일 잘 아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가져왔는데 네. 일단은 에코프로비엠이 배터리 3사와 상당히 끈끈한 뭐 인연을 맺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SK 이노베이션과도 이제 사업을 같이 진행 LG 에너지솔루션과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삼성 SDI가 국내 중견기업과는 사상 처음으로 이 합작법인까지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항에 그 양극재 공장을 이제 그 설립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에코프로비엠 이제 이틀 전인가요? 또 해외제 공장 신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삼성 SDI도 공급을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전구체를 생산을 하고 이 전구체는 또 양극재의 원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양극재는 또 아시겠지만 배터리 40% 차지를 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라기보다는 에코프라는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상당히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모멘텀이 적어도 최소한 네. 올해 말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본다라면은 한 50만 원? 지금 23만 원인데 최대 본다라면 50만 원까지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연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작년부터 이어진 이 상승세가 올해 말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뭐 딱
뭐 돌려 변수가 없다라면은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23만 원 이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 원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35만 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선적가는 20만 9천 원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가격 전략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뭐 단기적인 목표가나 35만 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 이 에코프로비엠 발음도 안 되네요. 아 너무 놀라가지고 에코프로비엠의 목표가 50만 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면 가겠죠. 저희가 네. 이게 뭡니까? 이런 남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엔 가겠죠. 네. 근데 에코프로비엠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은데 지금 뭐 글로벌 2위 지위까지 들어가고 있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부각됐죠. 지금 이 회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안고 움직일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분 한 48%, 49% 가까이 갖고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재활용이라든가 또 자회사를 생각하게 되면 지주사 에코프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평가, 에코프로 그냥 지주사를 사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 에코프로 BM은 정태근 팀장님이 가격 전략 주셨으니까 네. 대주전자재료도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대표님?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번 고점을 돌파 어제 시도를 하다가 또 차익 매물 때문에 살짝 눌렸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눌림목이 먼저 진행됐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추가 시세를 타진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매수가는 5만 1천 원대 정도면은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박스권 상단부를 다 돌파해서 레벨업을 시도하는 단계. 특히 2분기 실적 뚜껑을 열게 되면은 네. 확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된 한 6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이 두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도 살펴보시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주로 2차 전지 배터리와 연관되어 있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IT 소재주로 또 부각받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했는데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